그럽시다, 그럽시다. 왕산 플레이 자제하는 게 그래야 될것 같기도 하고. 가지고 이길 수 있겠지? 왕상 있으니까. 내일 대기하고 있어야겠다. 안 나오나? 황건 쪽이 나오죠, 갑자기? 세이브 저장하면서 해야 된다니, 이런 씨. 목마병이라고? 우리가 뒤지고 싶은가 보구나. 너 따위 왕상선에서 정리된다. 91만원? 무슨 90만원? 왕상 게이트? 아까 91만원이었다고? 왕상이? 무슨 소리야? 왕상이 91만원이었어? 아까 템 복제되면서 돈이 복제됐나 그럼? 그 돈이면은 차라리 왕상 템이 사라지는 게 나은데? 아까 왕상으로 아브라 군영을 깼을 때 91만원 줬다고? 나오고 나서도?
그래? 버그인가 보죠. 됐어. 왕상이 91만원 있는거지 내 캐릭으로 돌아오면 그게 아니겠지. 돈은 어차피 내 캐릭으로 쓰는거니까. 왕상으로 방어구를 사고? 안 된다니까 그게. 상점에서 여는 순간 까마이로 간다고. 의미없어.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 할 거고. 버그 악용이라 치트 쓰는 거랑 다를 거 없어요. 왕은 둘. 왕월 자제? 뭐야 이건 또. 오 미친. 힘 150이야 얘? 태사승이야 나? 이런 오한 따위한테 줄 수 없지. 우리 연기 줘야지. 자, 퀘스트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. 후후후. 채무니 스탯?
아니? 체험이야? 체험 참여했어. 기술? 승마 7스킬? 통솔력 9스킬. 행군 전술. 궁수 3스킬. 활 쏘네네. 지말이었네, 지말. 저런 말인데 잡혔어, 근데? 혼천설? 야, 그.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이거 그냥 밟고 지나가면 다 1킬인데, 그냥. 염소 안, 오, 깜짝이야, 씨. 사이가 안 좋네. 아, 왕상하고 사이가 안 좋아. 아니지. 왕상을 줄 순 없잖아. 버그 나기 전에 내가 아까 체체 왔잖아. 체험 여기 동료 두 명을 얻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네요. 동료 두 명을 얻는 퀘스트라 적벽 한번 들렀다 봐야겠네. 적벽 가서 병력 좀 빼자. 에? 야, 쟤 놀고 있잖아 병력이. 돈을 진짜 모아, 끌어 모아야 될 때야 이제. 적다 이거. 왕상이야 이거? 왕상이네. 왕상으로 플레이하면 안 되는데. 아씨. 템만 안 갈아끼면 되는 것 같아. 와, 뭐야. 와, 이게 그 아까 그 자제 황. 와, 왕월 자제. 얘, 뭐, 머리 투가 없네, 근데? 말을 뭘 타고 있는 거야? 야, 말이 진짜 빨라. 와. 아니 왕홀자마. 아 뭐야, 하면 죽었어. 짭 좋은가 보실 수도 있고요. 아 갑자기 너무 사이캐릭을 쓴 것 같아. 아 비켜라.
이거 좀 갖다 쓰자. 위랑? 위랑이야 이제? 사방 들어가자고? 사방이 어딘지 알아야 들어가지. 몇 번 먹어야 되거든. 돈 이제 아껴야 되나?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먼저지. 방 있었어? 살았어? 아 진짜? 어디 있었는데? 아 못 봤는데. 아, 아회나무가 축궁도하고 싸운다. 어허, 축궁도하고 싸운단 말이야? 아, 축궁도 이놈도 되게 좋은데. 투척술이. 아직 아회나무하고 지금 약간 상충되는 느낌은 있어, 지금. 승마술인데. 여기 회남이 스탯인데요? 일단은, 투척은 아까 걔가 더 높고, 걔 아까 운동력이 9스킬이었단 말이야. 저기 마을 하나 주자고? 숙련도는 얘가 더 높아. 민첩도 얘가 좀 더 높고. 일단 궁술 있고. 타격술이 근데 좀 떨어지긴 하지. 나쁘진 않은데. 축구원한테 마을 맡기자고?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회남이를 저걸로 써야 돼. 잠 포로 먹겠다. 왕월자재 그 써 이제 써버리죠. 왕월자 나 죽었어. 왜 이렇게 잘 죽어? 어? 둘 죽었네? 너무 잘 죽어. 아니 두 명 죽은 게 왕월자재야. 아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쟤는 그냥 그거 같아. 그냥 무조건 사망인 것 같아요. 죽. 그거네. 펜도르에 그 악마 있어요. 악마. 걔는 무조건 죽거든. 살릴 수가 없어. 걔는. 걔랑 똑같은 병건가 보다. 일회용으로 쓰는. 됐어 버려. 산에다가 집에다가 집어넣기엔 좀 그렇지 않나? 일곱 남았거든 지금? 궁술이 너무 약해. 수성할 때 쓸만할 수 있는데. 뭐야? 어? 오 항상 레버프했다.
왕상 랩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? 많이 잡아서 그런가? 왕상 이제 뭐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. 방패술? 양손 무기 쓰는데? 그것도 의미 없고. 관색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궁수 찍어줘야지. 얘도 활 써야 되니까. 호삼랑 방패수 좀 주자. 다음번 힘 찍어야지. 아 그럼 아예 지능을 1만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. 대기 대기 마균이 마균이랑 방열이 서로 좋아한다고? 아 진짜? 마균은 동백이랑 마량을 싫어하고. 동백은 또 누구야? 동백? 동백 어디서 봤더라 내가? 걔 동료로 안 들어오던데. 나중에 퀘스트를 뜨나 그럼? 로맨스? 아 뭐야? 아회남이랑 배원소? 아회남이랑 배원소랑 좋아한다고? 아니 그건 또 뭐야. 아회남 내가 보내버렸는데 걔. 아회남이 배원소를 좋아한다고?
아 진짜 못 이기겠는걸. 아니 절부대를 못 가잖아요. 이거 여포 얘네 이거 아니 도시에 가서 가야 되는데 여포 얘네들 왜 안 싸운대? 아니 뭐 하나 해야 도시를 쳐가지고 저기라지. 공손찬 457 뭐냐? 487? 뭐야 이거? 부인? 낙차를 이렇게 줘야겠다. 왕상 낙차를 쓰는 게 맞아.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앤 중에서 축공도 한손무기 전문인가요? 흡사군과 비도 양손무기 또 쓰는 애가 또 없죠? 근데 양손무기 쓰는 애 없는데 이제 방열? 방열밖에 없어. 방열 데려와야겠다. 그럼 방열 데려와도 되겠다. 근데 왜 약탈이 왜 4스킬 찍혀있냐? 서서야? 닭도는? 뭐야? 축공도랑 아회남이랑 싸운다. 차라리 축공도를 영주로 보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이걸 줄 줄이야. 오래 살고 볼래.